지단 체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야, 시식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좀 생각해 주세요. 이거 뭐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한번 가보시죠. 아, 네. 아, 떨려요. 좋아요, 좋아요. 네, 먼저 쭌찬 키친부터. 야, 냄새는 진짜 기가 막히는데, 가만있어. 일단 비주얼은 되게. 비주얼이. 좋은데요? 자, 우리 아리짱님도. 그리고. 큰일 났다. 일단 뭐 카레가 들어갔고요. 베이컨에. 당근에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아니 몸살을 치는데 아니야. 사시마게 조금. 야 예. 많이 먹어야지. 아 시식인데 그걸 많이 먹어야 되나요? 맛있잖아요. 향에서 느껴지는 맛은 있어요. 네. 맛은 없어요. 향에서 느껴지는 맛은 있는데. 아니 왜 그래요? 그냥 진짜 우동 면발에 그냥 카레 가루들이 붙어 있는 느낌? 근데 어쨌든 이 팀도 카레랑 우동이 지금 들어 있고. 아 우리 찬구는 계속 뭔가를. 오 짤주머니. 짤주머니에 지금 담긴 게? 날씨도 뻔한데. 옆에서 그렇게 감자를 까더니. 창군 감자를 언제까지 벗길 거예요? 감자를 벗긴 이유는 확인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의미하는 행동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완성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소금, 후추는 넣었죠? 아, 네, 넣었습니다. 네. 기본적인 간을 말씀해 주시는 거군요. 간은 좀 맞춰라. 아, 문제요 아병동입니다. 심지어 예스를 두 번이나 듣고 갔어요. 라면 봉지는 뜯어져 있고. 네. 비주얼이 안쪽하고 조금 비슷한 거 같은. 여기가 또 맛있는 색깔인데요? 좋아. 네. 아까 우유도 비주얼. 엄청 들이붓죠? 네. 아니, 짱 한번 먹어.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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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마리아. 그냥 이분은 춤을 추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갑자기 춤추고 싶다. 카레에 막 우유 넣고 때려 넣으니까 맛있네. 우유만 넣었어요? 생크림도 넣고? 아, 근데 저는 못 먹겠어요. 왜냐면 저거 뭐죠? 이거는 뭐죠? 실패해서 그냥. 잘못? 예, 저는 나중에 최후 시식을 하고 어차피 중간에 눈으로만 이제 보러 왔는데 여기도 카레랑 이제 우동은 활용을 했네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저쪽이랑 조금 다른 건 이게 이제 아직 만들고 있는 중. 아직 이거 완성 단계는 아니죠? 완성 단계 아니야? 감자랑 이것도 한번 맛을 보시겠어요? 그러면 너무 맛있는데 무조건. 맞아. 좀 신경 씁니다. 뜨거워요. 간이 맞아. 이거 저도 한번 맛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싱거운 거 좋아해서. 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이 정도면 너무 자연식 아니에요? 근데 좀 이런 맛을 좋아해요. 아우 왜 이래요 도대체. 아이돌 에이스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감자에 풋내도 나는데 무슨 소리야. 저 이제 요리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평가 항목이 이제 유사성. 그렇죠. 맛 비주얼인데 말이죠. 네. 맛 쪽에서 지금까지 중간 점검으로는 매우 위험한데요. 야, 근데 좀 신기한 게 소리만 듣고 재료 보고 저희 힌트 좀 참고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나왔다라는 게 기대 이상입니다. 진짜. 할 때마다 참 놀라요, 정말. 저희도 지금 놀랍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고 있다는 게. 멤버들의 센스며 촉이며 야, 그럼 저 엉망진창인 요리 실력까지 매번 놀라요. 그럼 우동면이 저렇게 전 잘 끊어지는 면인지 쉽지 않네요. 저는 우동면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병관군은 저 짤주머니를 생애 처음 쓰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야. 드실 것 같은데? 뭘 만드신 거예요? 안 나와요? 예, 안 나와요. 아,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짤주머니를 포기. 아, 그냥. 예. 손수 하나하나 올리겠다고. 근데 지금 짤주머니 저쪽도 안 되는 거죠? 여기 있어요? 누나가. 나온다. 된다. 자, 이제 1분 남았어요. 1분! 뭘 묶는데요? 자, 요리 마지막 단계 지금 뭘 묶고 있는 건지. 자, 카운트다운. 자, 이제 남은 시간 10초. 9, 8, 7, 6, 5, 10초만 더 주시면 10초. 3, 2, 1. 시간 다 됐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예, 요리 설명을 살짝 좀 해주실까요? 요리 제목은,
카레에 눈이 와요입니다. 카레 우동 위에다가 이제 메쉬드 포테이토를 약간 아, 이 위에 올려져 있는 게? 네, 이제 알겠습니다. 카레 눈이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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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리고 이제 와병동. 와병동 한박 정식입니다. 형 이것저것 좀 많아요. 여기는 진짜 이거 딱 하나 아, 이제. 디저트도 예. 있고 또 이쪽은... 목마르실까 봐 이제 음료도 준비했고. 예. 우리 와우군은 플레이팅을 신경 쓰겠다. 네. 이랬는데 여기서 본인의 손길이 닿은 걸 좀 짚어주시겠어요? 아, 지금 저기 저 요거트를 보시면은 요거트를 이 묶는 끈이 없었거든요. 예. 아~ 이 운동화 끈인데? 그래서 그 신발에서 벗었습니다. 이런 신발.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요리가 완성됐기 때문에 일단 시식을 먼저 그렇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에 메쉬 포테이토가 아, 잘 갈아졌어요. 이쪽으로. 그러게. 아, 저 진짜 열심히 갈았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갈았어요. 부드럽고. 어, 부드러워. 어. 부드러워, 부드러워. 난 내일 다 했다. 난. 야. 메쉬 포테이토. 선배님 표정이 안 좋으신데 선배님 아까보다는 간이 확실히 더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설탕을 더 넣었나 봐요. 네, 작업을 했습니다. 와, 아까 먹었던 거잖아. 아까보다는 낮았어요. 아까 얼마나 시간 아까 정말 쉬웨기 마셨나?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왜 그래요?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왜 그래요? 저건 뭐 그냥 음료수 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아, 플레이팅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플레이팅이었으니까. 저희는 이제 저는 아까 중간 점검 때 아, 이것도 메쉬 포테이토인데 네. 예. 그렇죠? 같이 갈아가지고 눈으로 봐도 확연히 안 갈려있는 통감자가 보입니다. 아, 예. 약간 씹어먹는 재미, 씹히는 재미가 있죠. 어, 아까에 비해서 진짜 틈을 많이 잡았네. 아, 응. 네. 근데 이건 약간 매콤한 맛이 나지 않아요? 어, 매콤한 게 훅 올라오네. 라면 스프를 좀 넣었습니다. 라면 스프요? 진짜로? 예. 이게 같이 한 거 있잖아요. 구멍. 구멍. 뭐 넣었어? 라면 스프. 어쩐지 그래서 맛있네. 그러니까 되게 익숙하면서. 어, 그렇죠. 되게 땡긴다. 야, 입에 착착 감기는 맛. 역시 MFG. 저희의 요리 실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야, 이거 오늘 어렵네요. 어렵네요. 네. 우리 준 씨, 뭐 마지막 어필 없나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세레나데 한번 불러봐도 세레나데 좋아요. 세레나데. 네. 네가 너무 예쁘잖아. Oh baby. 네가 너무 곰. 예쁜 척하지 말고 들어요. 아, 저희끼리 이제 점수는 나왔고요. 점수를 종합하는 동안 오늘의 요리를 공개를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께서 들으신 ASMR 어떤 요리 레시피였는지 그 정답을 공개합니다. 재료는 삶은 감자, 당근, 양파, 파프리카, 생크림, 우유, 우동면, 베이컨. 거의 비슷하게 쓰셨어요, 그죠? 크림카레로? 아까 들었던 거 그대로 화면이랑 보세요. 아, 파프리카는 안 넣었어. 그래. 파프리카를 안 썼어요. 당근, 양파. 와, 파프리카 진짜 읽는 생각 못했는데 저 소리가 저 소리였구나. 파프리카 생각 못했어. 근데 이 소리하고 이제 뭐 양파 쓰는 소리가 헷갈리니까 아, 이거 당근에 쓱쓱 딱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래, 당근 저기 까니짱 손이죠? 네. 아, 직접 하신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네, 네. 딱 요리 잘하는 손이야. 아니, 제가 이렇게 지금 귀를 저도 눈을 감고 귀로만 들었는데 아, 헷갈리네요. 맞아요. 깍둑순. 아, 이건 딱 베이컨이었어, 소리가. 아. 어, 딱 베이컨인 줄 알았어요? 네. 이거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소리만 나가지고. 와. 맞네, 여기까지 맞네. 똑같네. 아, 베이컨을 아, 먼저 볶았구나. 원래 고기를 먼저 볶긴. 그렇죠. 이건 딱 볶는 소리가 이렇게 그렇게 가는 기름에 그거구나. 아, 저기서 파프리카만 빼고 다 들어갔네, 그래도. 네. 파프리카 넣었어. 눈도 많이 넣었어. 아니, 이 다음에 들어가네. 물. 아, 물 넣어도. 그렇죠, 저렇게. 물 안 넣고 우유만 넣었어. 물을 넣고. 그래서 너무. 전 저 소리가 우유인 줄 알았어요.
나도. 사소리가 우울한. 너무 우유 소리가. 파스타 넣을 때 야채 붓고 마지막에 오늘 넣잖아요. 생크림 넣잖아요. 우유랑. 아. 저때 카레 가루가 들어갔죠. 네, 아, 우유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우유를 부었어야 되는데. 카레에는 우유를 안 넣었었거든요. 근데 다들 카레 만들면서 우유를 넣더라고. 생크림도 붓고. 와. 봐봐요. 우리가 원했던 비주얼이. 저렇게만 해줘도 맛있었을 텐데. 예. 아, 이거 다음에 이거 레시피대로 해서 올려야겠다. 지금 그렇게 만든 다음에. 아쉽다. 아, 진짜 우리 막 만들었구나. 이 소리는 다들 추리를 잘하대. 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절대 라면 소리는 아니라고. 확실히 빠들하게 없었어요. 진짜 확실히 있었어요. 라면 진짜 좋아하다 보니까 이건 아는 것 같아요. 와, 맛있겠다. 와. 아, 되게 간단하다, 이렇게 보니까. 네. 너무 간단하다. 카레 진짜 간단하죠. 진짜 간단하다. 왜 이렇게 헤맨 거지? 여기서가 궁금해. 저렇게 요리가 끝나는가 싶었는데. 맞아요. 이제 그 위에. 아, 이겁니다. 저 감자가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제 우유랑 생크림이 이때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냥 카레 우동에다가 이것만 넣은 거구나. 카레에다가 좀 우유를 넣어버렸네 우리는. 저 메쉬 포테이토에 우유랑 생크림이 들어가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오, 진짜 크림 같다. 아, 저렇게 크림 감자를 많이 넣어. 저렇게 해야 짤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아. 이렇게 덩어리가 있으면 절대 안 나와요. 우린 너무 그냥 포테이토였네요. 아, 와, 저거 저렇게 먹어도 맛있겠다. 그 다음에 저 빼곡하게 짠다는 게 저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도 모양이 우와. 모양이 유착이 아주 유사성 아주 비슷하게 나왔어. 야,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한번 먹으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겠다. 우리 그럼 너무 다른데? 원래 진짜 무슨 떡볶이 위에다가 맞아요, 막 맞아요. 요새 치즈를 넣어주잖아. 파슬리다, 파슬리. 아, 파슬리. 늦가마가 진짜 구매해. 저런 게 이제 비주얼이죠. 예. 아, 이거였습니다. 이거였어요. 예. 자, 크림 카레 우동이 오늘 요리의 정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점수가 나왔습니다. 쭌찬 키친팀의 점수는 810점. 810점. 810점이요? 810점. 왜 이렇게 높아? 자, 그에 맞선 우리 와병동 팀. 와병동 팀의 점수 790점! 그래서 와병동 팀 쭌찬 키친입니다! 이야, 세미나부터 해서 준 거 아니야? 20점 차! 진짜 간만에 예, 20점 차! 깜짝 놀랐던 게 만들어 놓은 음식의 모양이 여기하고 너무, 너무 비슷한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선택을 한 겁니다. 유사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 자, 우승하셨어요. 소감 한 마디 해주시죠. 아, 오늘 사실 정말 저희도 처음 만들어보는 이제 재료의 음식이어가지고 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잘 만들진 못했지만 그래도 심사위원분들께서 좋은 점수 주셔가지고 우승을 했네요, 사실. 아, 다음엔 만들면 좀 맞아요. 더 제대로 만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네. 네, 하게 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멋지게 또 네, 싸워주셨어요. 네, 그래도 맛으로 승부 봤기 때문에 저희는 후회는 없습니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 네. 시간 되면은 한번 진짜 만들어 먹어도 되겠죠. 네, 너무 간단해서 진짜, 진짜 맛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 라면스프에 담는 네. 네. 거를 오늘 해야 알았네. 진짜 맛있었어. 이야.